아 근데 여자친구랑 운동하고 마실 수도 있잖아. 그래. 그치? 여자랑 하는 운동 있잖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락입니다. 아, 오늘은 잘 아시는 게스트 괴물치와 꽃등이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운동 좀 하시고 네 이축분도 하자 e스포츠 e스포츠 단백질 막 리뷰를 할 텐데 좀 솔직한 거 좋아합니다.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뭐 아니 현재 뭐 없는데 왜 저는 광고 안 주시죠? 아 운동 한참 했을 때 줄만 했잖아요 그때. 야 계속 했어야지. 그래. 아니 줬으면 계속 했지. 아니야 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줬으면 계속 했지. 너가 계속 하고 있었으면 줄라 했는데 그대로 쳐서 이제 줄라도 안 준 거야. 아니야 그래. 그때 운동 영상 그 빠바바바바방 터져가지고 그때 줄만은 했었어 그때. 자 내추럴 초콜릿이고요. 지금 또 벌크업 좀 되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 살 좀 쪘죠. 안 그래도 이거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벌크업 좀 냈고. 너는 단백질 뭐 먹어봐. 전 이것도 다 먹어봤죠. 웬만한 거는 다 먹어봤지. 뭐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 NS포드 요청, 뭐 신타식스, 컴백 바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마이 프로틴도 먹어봤고. 먹어봤어? 네, 이게 물로 탄 거고요. 이거 우유에 솔직하게. 타면은 딱 그건데 코코아인데 맛있네. 딱 물에 코코아 탄 맛인데요? 진짜 딱 그 맛이야. 아, 그냥. 아니 눈 찍어보지 마요. 우리 진짜 솔직한 거 좋아해. 맛있는데 딱 대중적인 그 초콜릿 맛? 아 10점 만점에 7점. 저도 7점 정도. 7점? 네. 7점. 내가 막 초콜릿 좋아하진 않아. 저는 8점이에요 8점. 왜냐면 초콜릿이 오래 꾸준히 먹을 수 있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아, 많이 먹어본 사람 알아. 이 맛이 너무 독특해서 맛있잖아. 근데 이거 한 달 두 달 먹으면 또 질릴 수 있거든. 근데 이 맛은 계속 먹을 수가 있어. 오케이. 진짜 중요한 게 너희들 잘 들어야 돼 특히. 네. 여성이 좋아하는 맛을 알아야 돼. 형도 원래 까르보나라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네. 먹기 시작한 이유가 같이 먹어주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 이 민초가 여성들한테 진짜 인기가 좋아. 아 진짜 인기가 좋은 거예요 거? 민초가? 여성들은 민초를 그렇게 좋아해. 아니 그 민초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성분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이 좋아하셔. 근데 남자는 10명 물어보면 거의 10명 다 싫어할 거야. 그치 거의 다 싫어하죠. 여자친구와 같이 마신다는 느낌으로 한번 마셔. 오케이. 난 운동 안 해서 같이 마시려. 아 근데 여자친구랑 운동하고 마실 수도 있잖아. 그래. 그치? 여자랑 하는 운동 있잖아. 아니 같이 하는 운동도 있어. 무슨 그래, 운동인데? 같이 하는 운동 있지. 아니 웃어. 왜? 아니 근데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먹으면 효과 있나? 있지. 있지.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스윗하게 따라주고 힘들었지 하고 따라주는 거. 고생했어. 고생했어. 좋았어요. 운동하면 기분 좋지. 맞다. 치약 뿌려놓는 거지. 아 이거 여자가 좋아한다고 이거를? 아니 아까 딱 그 먹은 코 초코에다 치약 넣은 맛인데? 아 난 안 될 것 같은데 한 10점 만점에 한 2점? 2점 오케이. 아 그럴 수 있어 남자니까.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떨어지는데 이거 운동하고 그 뭔가 요연상이나 그 뭔가 막 그 유혹일 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입맛 떨어져서 안 먹게 돼. 아 그 정도다? 그 다이어트 할 때? 그러면은 10점 만점에 몇 점? 1점. 솔직히 옛날에 나도 한 1점 줬거든 2점? 나이 나도 민초 먹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야. 나는 7점. 너무 오빠한다. 나 이거 좋아하면 안 되냐? 아 좋아하면 안 되지 있잖아.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자 이거는 시리얼 밀크로. 시리얼 밀크. 지금 색깔은 괜찮은데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냄새야 바닐라. 곡물 냄새인데 곡물. 곡물 그 그러니까 곡물인데 그 이게 맛있는 그 곡물 뭐지? 잣. 잣? 잣같네 그럼. 잣같네. 잣은 아니고 그 뭐지? 율무 아 율무 그래. 율무 잣! 그건 잣이야. 잣이 아니야. 율무 잣? 느낌이야. 오케이. 아 이건 좀 너무 내절인데 이거? 아 진짜? 그 정도? 아 이거는 뭐 아 잠깐만 아니야 끝맛이 좀 좋다. 맛있어요. 끝맛이 좀 고소하네. 아 고소하네. 고소하네. 근데 뭔가 물이랑 안 어울리는 조합이야. 우유에 좀 더 우유에 어울려. 근데 우유에 타 먹진 않잖아 프로틴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또 헬스장에서 먹고 이러니까 가장 그치? 이제 먹기 쉽게 좀 물로 했는데. 아 원래 우유에도 타 먹나 그러면? 원래 우유 타 먹는 게 정석이지. 이거 우유 다 우유로 만든 거. 어쨌든 대충 사람들이 물을 먹으니까 해서. 그죠. 이게 끝맛이 좋은 걸 지금 확인해가지고 한 10점 만점에 한 6점? 6점? 6점. 오케이. 너는? 나 7점. 7점? 끝맛 진짜 괜찮아. 나는 8점.
그러니까 좋아. 여기 괜찮아. 어르신들이 좀 좋아할 맛. 내가 나이가 먹긴 했지만 다른 곳에서 맛을 추구하잖아. 네. 근데 이건 국물 맛이 나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 건강 기능 식품 먹는 그런 느낌? 맞아, 맛도 있어. 건강한 맛이야. 어, 맛도 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제 신제품입니다. 스트로베리 요거트. 어, 냄새도 좋아. 와. 그거 냄새나. 내가 옛날 때 딸기맛 프로틴 많이 먹었는데 냄새 좋아. 아, 형은 스트로베리를 하지 말라고 막 진짜 얘기했어요. 나는 딸기 맛은 건드리지 마라. 딸기 우유 만드는 거 되게 힘들어. 그 맛 재현하기가. 잘하면 양맛 나거든. 좀 그런 편견도 갖고 있고. 이거 오래 못 마시거든. 어쨌든 뭐 신제품이니까 마셔보겠습니다. 아니 웬 덩어리가. 아니야. 야. 잘 들어. 야. 아, 저는 이거 맛있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물을 덜 타서 좀 진짜 요거트 같이 먹으면은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인정. 어,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맛도 솔직히 초코 맛을 많이 먹다 보면 질려서 딸기 맛으로 가는 테크가 많거든. 딸기 맛에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이건 요거트 맛이 좀 더 세서 요거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7점. 아까 초코 음료랑 똑같이. 오케이. 그러면 저는 4점. 아, 오케이, 4점. 건더기 때. 나는 5점 주겠습니다. 응? 어, 난 스트로베리 진짜 1점 주고 이랬어. 아, 아 많이 올라왔네. 어, 엄청난 발전. 장주의 발전이야.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신제품이야, 멜론 밀크. 아, 나 멜론 좋아해. 멜론 좋아. 오? 오, 색깔. 오, 색깔. 오, 색깔 마음에 들어. 남자들이 이런 색깔 은근 좋아해. 오, 이거 메로나. 아니, 향 맡아봐. 어떤 오, 메로나인데? 그렇지? 와, 이거 완전 메로나 향이랑 똑같네. 먹어도 돼요? 먹어. 아, 10점. 어, 넌 진짜 너무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10점. 그냥 메로나랑 되게 흡사해. 그리고 아, 진짜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 그냥. 억바 없이. 나는 메로나랑 맛있는데 그 뭔가 끝에 향이 좀 별로. 향이 못 잡았다. 8점 막힌 거 아니야? 8점 아니야. 막히겠냐고. 8점. 이게 향이 나쁘면 또 역 이 들어올 때 역하거든. 맞아. 특히 땀나고 지쳤을 때 막 목 진짜 갈증 나는데. 근데 이거는 좀 걸쭉하지도 않고 냄새 너무 잘 잡았고 맛도 얘 말대로 지금 끝맛이 살짝 메로나 이렇게 단맛이 안 땡기는데 이거는 그 뭐야 우유 넣으면 해결될 것 같아서 인정. 우유 넣으면 프로틴 자체가 다 우유랑 다 맛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9점 줄게요. 저는 감귤 맛이요. 오, 감귤 처음 먹어봐. 만다린. 아, 만다린. 레몬 안에 뭐. 아, 이봐 모르네 너는. 그냥 감귤 냄새인데? 감귤 냄새? 이거 그거 냄새야. 색색. 아이스크림? 음료수.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음료수. 아, 목욕탕, 목욕탕 가면 색색 있잖아. 색색은 좀 야하다. 아니, 좀 진짜. 와, 내 스타일. 오케이. 네 스타일이야? 나 존나 좋은데. 넌 색색을 좋아하나? 색색 좋아해. 색색 잘 만나. 너 색색 좋아하는 것 같고, 너는? 그냥 오렌지 맛? 그냥 오렌지 맛? 나는 이거 딱 그 느낌이었어. 그냥 우리가 집에서 한번 짜 먹는다고 막 한번 짜 보잖아. 뭐 오렌지 짜서 먹으면 막상 먹으면 우리 원하는 그 항상 먹었던 그런 오렌지 주스 맛이 안 나잖아. 그래서 완전 생귤 주스 같은 느낌. 난 좋아. 너는? 아, 좋았어? 나 10점. 10점? 근데 좀 호불호 갈 수 있는 게 향이 좀 세. 저는 한 5점? 5점? 딱 보통? 나는 이거 7점. 이건 천연 느낌이 좀 많아. 천연 느낌 많이 나고 생과일 주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먹으면 딱이겠다 진짜. 느낌. 와, 석류 냄새 난다? 아닌가? 야, 어디서 분명히 맡은 냄새인데? 이거? 어디서? 향수 냄새 난대. 여자 맞아! 그 우리 고딩 때 여자들이 뿌리는 향수 있지? 모닝글로리 같은 데 사가지고. 고딩 때 여자 안 만나. 인싸 새끼들 치지마. 역겹네. 아니 자, 야, 이거 하지마. 오! 아, 이게 막바지에 좋은 게 많이 나오네. 난 이거 좋은데? 신제품인데 넌 좋아? 깔끔해요. 저는 한 7점? 7점? 나는 9점. 9점? 난 좋아. 난 이거 오케이. 좋아. 난 솔직히 말할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나쁘지가 않아. 석류 맛이야 그냥.
마지막 끝맛. 성류가 아닌데. 아니 끝맛이 떠돌리면 떨떠름한 것도 비슷하잖아 성류랑.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신기해서라도 한번 사 드셔보세요. 왜냐면 되게 신비한 맛이에요. 신비한 맛이라서 그냥 맛이 깔끔해요 사실. 맞아 그게 제일 초코나 딸기 이런 거는 맛이 그 뒷맛이 맛이 났는데 얘는 그냥 바로 싹 사라져버리니까 진짜 좀 추상적인 것을 좀 첨가해서 8점 그냥 깔끔한 거 그 자체야 그냥 깔끔해 나는 깔끔한 거 좋아 너는 9점? 8점? 7점, 7점. 오케이 색깔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예요? 청포도입니다 아 딱 나왔네 포도 그냥 포도 그냥 먹어보자 한번 그냥 알다 아 첫 맛은 좋은데 끝맛이 끝맛이 이거 안 먹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초코 맛 이런 거 먹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난 초코 맛. 이거는 그 너무 쎄 뭔가 쓸데없는 향이 너무 쎄 말을 표현 못 하겠는데 그 천포대 좋은 향이 아니라 안 좋은 향 안 좋은 향이 너무 쎄서 저도 이건 좀 오래는 못 먹을 것 같아. 가끔 먹은 맛있는 오케이. 그래서 한 저는 7점. 7점. 저는 이거 존나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진짜 많이 먹어봤잖아 근데 이게 정말 독창적이고 이거 탄산수에 타먹으면 맛있을 거야 아 이게 아, 지금 딱 그거야 어 청포도 사탕 청포도 사탕 어 맞아 사탕 그 사탕이 그 있잖아 이만한 거 청포도가 걸리면 좆되는 거 그래 그거 한번 삼키면 이게 큰일 날 막 발딱 뛰는 거 있지 그거야 그거 녹인 느낌이야 나 그래서 되게 좋아 끝맛이 좀 쎄. 맞아, 그건 맞아.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 이거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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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 7점. 저는 9점. 9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계속 오래 마시는 사람, 많이 마셔본 사람, 10년 이상 정도 마셔본 사람은 좋아할 것 같고 맛으로 따지면 이 정도. 근데 이제 진짜 뭐 운동할 때 먹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 나 운동 잘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 운동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라 안 하다 하는 사람들 막 3이라고 막 하려고 하려고 메론맛 9점 10점 8점으로 27점 등록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도와주신 우리 개물치님과 우리 코팅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단백질 마이크로트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 어디 회 어떻게 하지? 아 오케이. 자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털 있는 걸 더 선호하지 요 털 되게 선호하고 나 좀 먹히나 그럼 팔털로? 아니 근데 너는 팔털은 좀 그래도 아이 그러니까 얼굴 말할 것도 그 쓰고 이러고 다니는 거 기마 자세로다가 이제 아.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제 동양인들은 이런 거 마셔야 되거든 만약 고기 따로 안 먹을 거면 단백질을 못 먹으니까 비건들? 되니까. 아니 그냥 우리 일반 식단에도 옛날 우리 일반 식단에도 단백질량이 엄청 적어. 왜 무서워? 비건이 웃겨? 아니야. 비건 말하는 게 뭔가 그냥 어감이 웃겼어 그냥. 얘 비건일 수도 있잖아. 얘 못 말로 봐. 존나 존나 육식인데. 어 그래? 치타도 말랐잖아 육식인데. 은근히 논리적이다. 치타도. 그러네. 그러네. 여기서 내가 제일 수능 가까웠게 쳤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한데 여기서 너만 수능 쳤어? 난 수능 날 피시방 갔어. 나 근데 웃긴 게 수험표는 있었어. 그걸 할인받았어. 형 대학 한번 가볼 생각 없어? 지금 공부하다 치자. 수능 쳐 내년에. 그러면 가면은 서른 살에 신입생이면 씨발 누가 놀아줘 씨발 누가 놀아줘 내가 지금 서른 살에 가가지고 뭔 얘기 애들이랑 신기 모닝 롤할래? 롤할래? 좋다.